와, 이거는 전설의 돛돔? 엄청나게 크네요, 진짜. 와. 여기는 메인수 주족, 다양한 상어랑 가오리 생물들이 많아요. 이건 해파리입니다. 오, 이 친구는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해수수족관에 가면은 간혹 보곤 합니다. 우와, 이건 뭐야? 왜 이렇게 축이 늘어져 있지? 해수수족관에 가면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수어들이,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의 다 큰 성어.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합니다. 이 친구들도 작아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다 7cm에서 10cm 정도 되는 친구들이었어요. 이 친구는 바로 바다거북. 와, 조명 받으니까 이쁘다. 무천도사가 생각나네요. 이 친구는 진짜 신기한 친구인데 다리 지느러미로 걸어다니는, 제가 알기론 소리였던 것 같아요. 저 지느러미로 먹이를 찾을 때 촉감으로 찾는다고 하네요. 냄새 맡는 역할도 하고요. 와, 여기 보니까 이제 고대어들도 있더라고요. 와, 이 친구는 얼굴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피라니아. 이 친구는 곰치과인 것 같습니다. 코가 까진 게 되게 귀엽네요. 귀염귀염. 이거는 바로 가든일이죠. 저도 가든일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먹이만 먹는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사육을 포기했는데, 엄청 활발한 친구들입니다. 오, 가오리. 오, 이 친구는 투옥인 줄. 와, 멋있다.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 많죠? 와, 떼거지다. 뭐 하는 거지? 군영을 잃은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. 다음에 꼭 스노클링을 해서 저런 광경을 볼 날이 오겠죠? 요즘 알아보고 있습니다. 와, 무서운 상어입니다. 이빨이 엄청 날카롭죠? 딱 봐도 육식 상어입니다. 우와, 송곳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엄청나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. 플라. 오, 먹이를 받아 먹는 건가 보네요. 귀여워. 저 호수로 고기가 내려오면 친구들이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먹이를 먹는 것 같습니다. 야, 뺏어 먹어. 안 돼, 놓치면 안 돼. 옳지. 사룡 성공. 사냥 성공. 야, 마지막으로 짧았지만 제주도 아쿠아 플라넷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올라가자.